썰 같은 거. 자, 팝콘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뭐 이렇게 반응도 좀 좋고 이래야 돼요. 썰을 풀. 아, 반응 주잖아요. 와! 그럼 그거는 저기 원주민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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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리. 네. 네? 네? 뭐야? 어? 어? 근데 저 예매한 것 같아요. 저도 예매한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그래? 야, 나도 오늘 아침에 약간 목이 안 좋아갖고. 뭐지? 얼굴이 너무 뜨거운데? 진짜? 어, 진짜 죽겠다. 아, 야, 저거 뭐하는 거야? 쿨럭쿨럭쿨럭쿨럭. 야, 일부러 하지 마라. 죽여버린다고. 이 새끼 이게 죽여. 다 같이 책을 한번 펴주세요. 아, 네. 몇 쪽 채점입니까? 처음부터 9쪽인데. 아, 9쪽부터 시작해볼게요. 12까지. 9쪽부터 12까지? 8은 했어. 네? 8. 8. 8 안 했지. 8부터 봅니다. 네? 왜? 네? 무슨 일이에요? 1부터 보여요. 1부터. 아니, 8쪽부터 보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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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쪽을 붙여야죠. 당이 쪽을 붙여야죠. 8 번인자죠. 네, 8 번인자 같잖아요. 너, 목소리 좀 낮춰. 주차똥 삶아먹어. 지금 목소리가 커봐! 목소리 낮추세요. 잘해요. 쪽을 붙여야죠? 너는 진짜 나중에 성악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노래를 잘해야 돼. 노래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나랑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네? 나랑 대결 한번 해보자. 정치 대결이요? 아니, 도레미 빠졸라시. 저번에 했다가 선생님들이 욕 먹었어요. 노래 들어보신다고. 아, 그래? 네. 그럼 우리 셋이 한번 해볼까? 아니요. 너 기억이 잘할 것 같은데? 안 돼? 저도 돼. 저도 약해요. 도. 아, 도다 몰라? 네, 몰라요. 아, 야, 지금 재밌게 하자매. 무섭 빼! 아니요! 그냥 해보자고, 도. 네. 네. 아. 아니. 음을 맞추는 식이야. 미, 파, 이렇게 하지. 파, 이렇게. 파. 파, 파. 나라. 파. 파. 오, 솔. 나. 나 안 끼소. 되게 심각하네. 너 음치는 아니지? 음치예요. 음치들이 대부분 순수한데 너 왜 이렇게... 아, 됐다. 약간 저 노래 잘 불러요. 자, 목숨 노트 볼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보세요, 빨리. 와. 이영 씨 빨리 보세요. 그 니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갔다. 네? 난 이해 안 가면 한 번 더 보세요, 알았지? 네. 왜 자동차 외워야 돼요? 나는 누나 꿈은 누구도 꿈속에서 저작권 걸리지 않아요? 여기 자를 거죠? 될 수 있어. 아프다 이거. 나는 지안 바보 같은 지안. 그 신고할 거예요. 네. 너는 나중에 철컹철컹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정우랑 그 다음 혜원이도 모르는 거 있으면 꼭 갖고 와서 물어보시는 거야, 알았지? 네. 수업 듣고 나서. 정우야? 어, 그렇지. 혜원이. 혜원이는 분명히 들었다. 네! 얘 분명히 들었어. 이 머리 띄우고 이제. 네. 주세요 이제.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모르면 좀 더 오셔야 돼. 자, 나와라 덮고. 자, 1형식은 이게 형식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얘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야. 왜? 시험 나오니까 하는 거다. 자. 1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야, 그치? 뒤에 뭐 있어? 없어요. 있어! 아, 있어요.
있다고. 알죠, 알죠, 알죠. 진짜, 진짜. 뭘 쓰레기라고 한 거죠? 주어와 동사 뒤에 뭐가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근데 쓰레기가 있을 뿐이야. 아, 주변에 쓰레기가 보이잖아. 이렇게 있는 거잖아.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쓰레기 1, 쓰레기 2, 쓰레기 3. 왜? 어? 아직 귀엽잖아. 오! 아, 뒤에 쓰레기예요. 쓰레기. 너 네가 쓰레기라 했어. 너 오늘부터 너 쓰레기야. 알았지? 지나갈 때마다 코 막으세요. 알았지? 오! 이렇게 하면서 알았지? 귀염둥이보다 나을 거 같아. 아, 귀염둥이보다 아, 진짜 귀염둥이보다 쓰레기가 나? 네. 네. 오케이, 알았어. 내가 오늘 저 게시판 붙여놓는다. 이 쓰레기를 보시면 머리 없어요, 이게. 분명히 이거 보면서 저는 지금 배꼽을 잡고 있어. 저 그렇지 않아요. 응? 저 쓰레기 쓰기 뭐야? 자, 귀염둥이 주어 동사는 뭐가 있다고?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가 쓰레기라고 그랬어? 두 개 대답. 전지사 부사. 부사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런 동사 스스로 자체 써서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 맞고 이형식과 삼형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형식은 SV 축격부. SC 그렇지. SV 축격부. 삼형식은 시작. 주어 동사 목적. 그런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요. 허리핑크. 어? 뭐 부서질 게임 아니야? 뭐라고?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아, 그렇게 하죠. 주어랑 주격보. 같으면 이형식. 이형식이고 주어랑 다르면 삼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I'm a teacher. 누가 teacher? 나. I'm tall. 누가 키가 커? 나. She is happy. 누가 행복해? 그녀. She is funny. 누가 웃긴 거야? 그녀. 그 비동사 뒤에는 좀 더 쉽게 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삼형식은 주어랑 목적이 달라. I like teacher 하면 나는 teacher 아니잖아. 기억되겠어? 네. 자, 이형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돼. 자, 무슨 동사일 때 시작. 타협동사. 비동사? 비동사? 상태동사? 감정. 오감동사. 아, 오감동사. 따라서 오비상. 오비상. 예, 빡대랑 시기. 아니, 그 생각해놨죠. 다시 오비상. 오비상. 너 빼고 다 빡대랑. 아니, 저 왜 오감 뒤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빡대랑이라고 진짜. 쌩이 새끼. 뭘 웃어있어? 뭘 웃어있어? 깡통 쓰레기 또 뭐 할래? 진짜 공주 공스 어제 공차를 마셨는데 공차 갑자기 네. 어? 갑자기 아니 나는 정말 이건 난 완전 사라졌다 생각해 공차가 왜요? 근데 어제 아울렛 갔는데 있더라고. 어디 아울렛이요? 마리오 아울렛. 어디 점이요? 가산 디지털. 아. 그 일일이 내가 다 얘기했네. 인터넷에도 있어요? 아, 있어. 브로에도 있어요. 먹으니 맛있더라고, 또. 네. 맛있더라고. 네? 그치래? 그치래? 그치래요? 그냥 맛있더라고. 갑자기 조금씩. 공주의 예상자야! 깜짝 놀랐네. 공주랑 멍차랑 무슨 상관?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옷값이 진짜 비싸더라. 왜 이렇게 비싸? 옷장이야. 옷이 너무 비싸잖아. 니네는 입던 거 입어요. 어? 입던 거 입어요. 앞으로 입고 뒤집어 거꾸로 입어요. 그러니까 또 패셔니스타니까. 네? 자초. 맨날 하와이. 파란색 잠바 입. 파란색 그 등산 잠바 입고요. 등산 잠바라니. 여러분들 맨날 하와이옷 입고 오고. 비싼 비싸게 입으시고. 아무튼 아 내 스키장 갔던 거 얘기했나? 네. 네. 아 얘기했을 리가 없죠. 차라리 엄청 일단 간다고. 아니 이번 주 또 갔어. 아, 또 갔어요? 지난주에 또 갔는데 내가 오줌 얘기했지? 아니요. 오줌 얘기 안 했어? 네. 네. 아니 너네는 솔직히 얘기할 거 몇 살 때까지 오줌 싸냐? 솔직히 오줌은 계속 싸지 않아? 아니 왜 그래? 왜 싸지 않아? 아 왜 그래? 네가 지금 기억이 없는 거지 이 새끼야. 너는 얼마 전까지 쌌어? 아 솔직히 기억이 언제까지 쌌어? 솔직히 아 초등학교 2까지 쌌을걸요? 그치?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맨날 싼 건 아니야. 아니 가끔. 가끔 진짜 막 네. 1년에 한 번. 네. 그게 있잖아. 너도 초등학교 이상한 거 쌌을 거야? 안 쌌어. 없어?
유치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산 거지. 니는 불리한 건 진짜 기억이 안 나 지금. 아니 유치원 때까지 하고. 유치원 때까지. 아니 선생님 아들 가끔 사. 근데 초삼인데 이 새끼. 옷은 조절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그 리프트를 딱 타러 갔는데 타자마자 아빠 옷을 딱 입는 거야. 오씨 그거 뭐 한 알지? 되게 오래 봤거든. 네. 또 중상급까지 한다. 엄청 오래 하는 거야. 그래서 못 참아. 5천 못해. 아 리프트에서 한번 싸게 할까? 그러면 또 이제 뉴스에 나오겠지? 뭘 지각한 한국인이라고 리프트에서 분명히 누가 찍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야 좀 참아. 알잖아 그 애들 그 엄살부린 있잖아. 2주 연속 지금 스킬을 하는데 가다가 리프트에서 내렸어. 내리자마자 내가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졌다 이랬어. 영상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리프트마다 다 있진 않잖아. 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일단 벗어. 내가 무슨 생각 나 맨발이라고 또 씨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싸는데 연업 새끼가 이름을 쓰는 거야. 어, 눈밭에다가 이름을 써놨더라고. 정 딱 써놨더라고. 정 정말 대단한 놈이다. 정을 써?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또 눈밭에다 해놓으니까 안 없어져. 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내릴 때마다 그게 계속 보이는 거야. 이름 또 써놓고 이놈 새끼. 와 진짜. 근데 애들은 확실히 금방 배우더라 진짜. 지금 되게 잘 타더라고. 왜? 왜? 여기 좀 봐주세요. 어? 지금 선생님 안 오셨어? 5시 넘었는데? 야 3분만 기다려. 참 금방 오셔. 알았지? 앉아계세요. 아 이놈 새끼 이름을 써놔. 아니 저 잘 니 혹시 스키 좀 타는 사람이? 저 스키 타요. 아 타? 네. 어 못 타. 배웠어? 한 번 배웠어요. 어 근데 딱 배우니까 금방 배우더라 진짜. 애들은 왜 이렇게 금방 배우냐. 너 그럼 어디서 타는지? 저요? 어. 광명에서. 아니 아니 아니. 아. 광명은 눈썰미장 아니야? 아니요 뭐 광명이면 이름 안 난대요. 중상급 타요. 곤지야? 곤지형은 아니에요. 저도 이름 까먹었는데. 어 광주. 아니 광명일걸요? 광명에는 없어. 그럼 광명은 진짜 몰라요. 도시야 도시. 도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주격 보호일 때 이 동사 다 얘기합니다. 시작. 오비 삼 그치? 자 오감 동사 두 개씩 얘기하는 거야. 시작. 잠깐만. 아 빨리 해야 돼. 씬 뭐요? 어 씬 얘기한다. 씬 어 씬 룩 뜻 보이다 보이다 예 사운드 무슨 뜻? 들리다. 들리다. 어, 너 쓰기 너. 스멜. 스멜. 너는? 테이스트. 테이스트. 다 같이. 네. 뒤에 뭐 붙인다? 네. 부산 안 된다. 네. It seems well 어떻게 안 돼? 안 돼요. 안 돼. It seems good. 끝만 됩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또 비동사 시작. Am is was working. 이건 제일 잘해. 난 삼태동사 KBS GR. GR.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어떤 새끼가 G라리오 이렇게 하는 애가 있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AI 애도 있더라고. 그래 있지. 자 K. K. B. Become. S. Stay. G. Go. 근데 Go가 무슨 뜻이야? 되다. 그냥 되다라고 들어. 뭐의 상태가 되다. 상태가 되다. 상태가 되다. 알았지? 그러고도 잘한다. 몸의 상태로 잘한다. 됐어? 그 다음에 ABCG R 했나? R 했나? 네. R. R.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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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얘 무슨 동사? 삼형식 무슨 동사? 아까 얘는 사동사. 어 그치 얘는 아무도 없어도 되잖아. 얘 누가 있어야 돼. 타동사. 되게 타인한테 의존을 잘하는 타동사입니다. 됐습니까? 타동사. 오케이. 기억이. 네. 너한테 물어보자. 아, 됐어. 됐어. 기억이 스키 잘 타? 잘 타는 편? 근데 애들은 근데 웃긴 게 내가 스키 잘 타거든.
근데 내 말 안 들어. 애는. 근데 확실히 자기 애를 가르치기는 힘들 것 같아. 이제. 근데 영어를 잘하잖아. 잘 가르치고. 내가 말하면 안 쳐들어. 안 들어. 나 수학 잘하거든. 내가 말하면 웃기지 말고. 그렇지, 이건 뭐야. 너네 부모님한테 그러지, 니네도. 아니요. 저 아빠한테 성문제 물어보는데. 아, 진짜? 어, 다른 건 좀 다른 거. 너 아빠한테 물어봐. 아니, 형한테 물어봐. 아, 형한테 물어봐. 너 아빠한테 물어봐. 이 새끼. 너도. 저요? 어, 아빠 무시하지. 아요? 걔는 어제 그저께 나한테 딱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오늘 뭔가 느낌이 찜찜한데 그러면서 뭐가 찜찜할게. 아, 아빠를 한 100대 때렸어야 되는데 50대만 때린 것 같아서 너무 조금 때린 게 아닐까. 뭘요?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넷플릭스, 세 번째 나 때리는 거. 아, 진짜? 항상 여기 위에 올라와 있어. 몇 살이? 이제 초삼. 초삼이야. 그러면 되죠. 아, 대단하네요. 내가 예전에 어릴 때 한 번 엄청 큰 형이 있거든. 근데 이런 거 벌벌 떨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 떨더라고. 약속해서 아 이제는 화내지 말자. 그랬더니 애가 깊은 그렇죠. 기어 올라 이 새끼. 한번 뒤집어줘야 돼. 이제 끝. 끝? 자꾸 몰아다가 이야기가 자 이제 사용식 합니다. 여기 봐요. 자 포인트 1번. 자 여기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오케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오케이? 자 둘 중에 몇 점 누가 사용식이야? 여기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국, 한국 교육의 문제야. 아래. 어? 저 아래에 있는 게 사용식입니다. 진짜 미쳐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사용식이고, 얘가 오형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용식과 오형식의 공통점은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차이점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보가 있고, 목적어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어, 진짜. 몇 번 했는데, 나 보세요. I sent her a letter.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오형식 배울 거야. 알았지? 자, 너 대답했어. 얘 뭡니까? 주어. 주어. 얘는? 동사. 동사. 그렇지. 얘는? 목적어. 어, 너무 잘했어. 얘는? 목적어라 했다. 어? 목적어. 목적어? 네. 왜? 오형식 배운다니까 이 새끼야. 그래? 왜 얘는? 목적격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오형식 배운다면 얘 다 목적격보래. 얘 뭐야? 목적어. 목적어 아니지? 네. 어, 너무 잘했습니다. 어, 역시 귀염둥이. 넌 내가 기분 좋은 귀염둥이, 기분 안 좋은 쓰레기야. 알았어? 맨날 기분이 안 좋게 만드는. 그래서 얘네 둘은 내가 얘기했잖아. 주격보는 주어랑 같은 사람이잖아. 목적격보는 목적어랑 같은 사람. 얘네 둘은 다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지. 그 얘들아 제발 부탁해. 제발 부탁해나 감목 진목을 외우지 마세요. 알았지? 어? 어떻게 외워야 돼? 사람에게 사물을 사물을 주다. 오케이? 그렇지. 너에게 돈을 어? 그에게 선물을 어? 그녀에게 필통을 던진 거지? 어? 쓰레기에게 쓰레기를 준 거지? 이해했어? 안 됐어? 됐어요? 그 사람에게 사물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게 뭐야? 같아 달라? 달라요. 그녀가 레터야? 아니요. 자, 그녀에게 뭐를? 편지를 뭐 한 거야? 주다. 보내준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동사? 주다 동사. 그렇지, 주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아래다 쓴 거야. 밑에 쓸 게 많았고 얘를 무슨 동사? 주다 동사라고 합니다. 무슨 수요 동사 있단 말 하지 마세요. 알았지? 뭘 수요야? 뭘 수요야? 자, give 대표적으로 주다 맞지? 네. offer은 무슨 뜻이야? 제공해 주다. 네. 아까 send는 보내 주다. 그 다음에 lend. lend 너무 좋다. lend 뭐야? 빌려주다. 빌려주다는 뜻이야. borrow는
빌리다. 빌리다요. 그래서 borrow는 사용식이고 rent는 사용식이야. 오케이. 이 방금 이거 내가 얘기하면 이해됐니? borrow는 나는 100만 원을 빌렸어. 끝이잖아. rent는 나는 그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 사용식이야. borrow랑 rent는 다른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cook은 요리해주다. buy는 사주다. 오, 사주다. 오케이. 됐어. 그런데 나 이거 간단히 얘기했나? 다 따라서 전부 쓰레기. 전부 쓰레기. 얘가 이렇게 바뀌나요? S, V, O, 2, O.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면 돼. 여기 뭐 쓰는 거야? 사물. 사물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 누구에게? 사람? 에게. 에게란 뜻이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얘는 전치사 맞아? 2는 전치사다? 네. 누구누구에게? 너에게? 그럼 얘 쓰레기지? 네. 그럼 몇 정식이야? 그래서 맨날 문제가 사용식에서 사용식으로 바꾸세요 하면 얘네들 위치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다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용식에서 사용식. 자, 문제 보면 얘네들 누구 거야? 자, 보면 문제 한번 보면 21번 보세요. 21번 정우하고 뭐지? 아, 혜원이는 모르는 거 있으면 꼭 갖고 오셔야 돼. 자, 21번 보세요. 11쪽에 give 동그라미, gives 동그라미. 무슨 동사? 주다 동사고 us 밑줄 사람 그 다음에 useful advice 밑줄 사물. 야, 빨리 써라. 11대요? 11쪽 주신 거 꺼내면 안 돼. 너 왜 10쪽 줬어? 11쪽. 아. 아, 승진이! 집중하래? 기브 밑줄. 무슨 동사? 주다동사. 어스는 숫자 뭐야? 사람. 승진아, 어스는 뭐야? 사람이고 useful advice는? 사물 맞지? 그런데 밑에 봤더니 useful advice가 먼저 나왔지? 그러면 사물을 사람? 4개니까 뭐 쓰면 돼? 2 쓰면 됩니다. 지금 몇 형식에 몇 형식으로? 자연식에서 사용식. 그렇지. 사용식에서 사용식 바꾼 거야. 넘겨보세요. 15쪽 보세요. 자, 집중. 15쪽. 15쪽 봤어? 15쪽에 10번 보세요. 형식을 바꿨을 때 밑줄. 몇 형식에 돼요? 몇 형식으로? 4형식이. 4에서 3으로. 오케이? 써라. 4에서 3으로. 요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알겠냐? 자, 집중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4형식에서 3형식 바꿀 때 대부분 전치사 뭐 쓴다? 2를 2를 씁니다. 자, 다시 4형식에서 뭘로? 3형식으로 뭐 할 때? 전환할 때 전치사 뭐 쓴다? 2를 쓰기도 하고. 오케이? 아, 거의 99% 2 쓰는 거야? 근데 언제만 4 쓰는 경우가 있어? 2를 쓰기도 하고, 4를 쓰기도 하고, 5를 쓰는 경우도 합니다. 2는 몇 프로? 99%. 5분은 딱 한 개 있어, 한 개. 누구야? 에스크. 에스크라는 동사가 있으면 5분을 쓴다. 다시, 에스크라는 동사가 있으면 5분을 쓴다. 4는 딱 6개 있습니다. 기억나? 아, 맞아요. 메이크. 시작. 메이크 좋았어. 또. 가위. 바꾸. 또. 응. M, B, C, G, R. 어? KBS, GR 비슷하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아보고 싶어. 씨, 언제 맨날 KBS 얘기해. 쿠. 또 이형식대로 또 MBC를. M은 뭐야? 메이크는 4를 씁니다. 이유를 알려줄게. I made her cookie. 해서 나는 그녀에게 쿠키를 만들어줬다. 나는 쿠키를
그녀를 위해 만들어준다. 어? 그녀 내게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위해란 뜻이야. 오케이? 네. 오케이? B는 나는 쿠키를 그녀를 위해 사준 거야. C는 쿡 나는 쿠키를 그녀를 위해 요리해 준 거지. 깨. 깨.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쿠키를 그녀를 위해 얻은 거고 이거 R 아닌데 원래 F입니다. MBC 지랄 쪽이야. 알았지? 아, 이거 F 뭐야? F? 사이언트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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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억해주세요. 이건 source고 ask는 obs고. 오케이? 되니? 사형식 좀 됐지? 사형식과 오형식의 차이점 뭐라고? 아 이거 갖고 다니고 갖고 다니고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그 그냥 하나. 아까 make가 뭐였어? 애정식 동사였어. 사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 그렇지. 네. 그렇지. I make her happy. 자 이제 몇 형식? 네. 일단 사람 예상. 사명시? 그런 거 없지. 네. 어. 했지. 자 누가 행복한 거야? 그녀가. 그녀가 행복한 거지. 나는 만들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 거지. 맞아. 행복하게지만 L.Y.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보호자리에는 부사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몇 형식이야? 5형식이다. 누가 행복한 거야? 그냥. 됐지? 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잘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자, 문제 하나 풀어봅니다. 거기 팔쪽 보세요, 팔쪽. 아, 이거 안 적었지? 정원 씨가 줄게요. 적으세요. 전에도 적으세요. 여보세요? 어디? 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다 썼어? 아니요. 아픈 사람은 얘들아 다 아직 빨리 잡으세요. 괜찮죠? 야,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근데 오늘 진짜 안 춥다 그러지? 추워. 추워? 이거 틀어줄까? 아니. 틀어줘? 아니요. 틀어줄 정도 아니잖아. 지금 되게 틀면 춥지 않아요? 춥더라고 했는데. 엄마인 줄 알았네. 네, 엄마하고 있으세요. 자, 팔쪽 보세요. 1번에 마이처럼 틀어주게 틀어주면 채점이에요? 채점, 채점. 아, 문제 좀 풀어볼까? 아, 그냥 얘 채점이에요. 그래, 채점하자. 근데 문제 푸는데 시간이 더. 자, 1번에 X, 2번 지금 팔쪽 하고 있습니다. 1번에 X, 2번에 O, 오. 3번에 X, 4번에 O, 5번에 O, quickly, bitter, wrong, to, you. 몇 번? 10번 그냥 유죠? 응. 몇 번? 다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승진 없어? 승진아.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목적격, 아니,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 자리 못 쓸 수 없다. 부사. 부사 쓰면 안 됩니다. 보호 자리는 부사 쓰면 안 돼. 왜냐하면 보호는 누구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주는 게 보호가 되는 거야, 알았지? 아 말 말 좀 왜 이래? 부사는 누구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준다. 부사. 됐어? 아 부사 부사다. 아 부사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고 주격